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위치한 주민투표소.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첫날인 지난 11일,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시각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캠코더로 주민들 투표하는 거 사진 찍고 다 봤어요. 안 했다니까요. 투표소 옆에 세워둔 차 안에서 투표소를 지켜보던 남성들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손에서 나오신 지금 집행법 위반으로 인해 집회 신고 아니 투표하는 거 저희도 보러 가는 거죠. 저희도 카운팅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하시고는 계셨나 보네요. 네? 카운팅. 아니 그냥 인원수를 확인하는 거죠. 몇 분이나 하는 거죠. 잠시 뒤 영덕읍에 위치한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 감시하냐고요. 그런데 왜 이분들에서 카운트하고 있다니까 카운트를 감시한다고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하니까. 한수원 직원들은 주민투표가 진행된 이틀 내내 20개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영덕 주민들을 지켜봤습니다. 주민들을 감시한 이들은 한수원 직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청, 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들도 투표소마다 배치됐습니다. 필수 인력만 남아있는 군청은 썰렁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이희진 영덕군수는 직원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장에 왜 제군 직원들 보내셨어요? 어떤 이유로 보내셨는지 말씀하세요. 혹시 미안합니다. 교수님 저 따로 만나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끝나고 다 멈추다 끝나고요. 끝나고요? 예. 투표소 주변에 공무원까지 배치된 데 대해 영덕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실패 이후 벌어진 상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의원으로 방폐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차천영 씨는 방폐장 유치 실패 이후 운영했던 식당을 닫아야 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정문의 좌측 한 50m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행정의 실세 실과장 실과장과 면장 그리고 그 기획실장까지도 지시를 내렸어요. 공무원사에서 제 집에 가서 절대 밥을 팔아주지 말라고. 투표소 밖에서도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들이 계속됐습니다. 가짜 투표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차량이 거리를 채웠고 한수원 직원들은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단체가 만든 전단지를 배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수원은 영덕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량 공세 높였습니다. 그 중복날 뭐 회관마다 복숭아를 돌리고 말복에는 또 수박하고 같이 그 추석을 앞두고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 개인당 살 부포 대신 한수원에서 뭐 여행 보내줘서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핑계로 해서 한수원 영덕사무소 관계자는 회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공한 과일, 쌀 등은 사회공헌의 일환이었고 식사 대접은 일상적인 견학 프로그램 뒤에 어른들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표장 근처에 직원들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주민투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한수원 관계자에게서 투명한 투표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을 하는지, 숫자를 조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 속에는 무효표도 있을 거고, 찬성표도 있을 거고, 반대표도 있고 다 있는데 공판직을 한번 보십시오. 저 있는 표는 어떤 반대표. 지금 이 인원이 공정성이 우리는 의심된다. 직접 합니다. 그걸 누구가 하는데. 아, 여기서 딱 봐봐야 저희 투표 합의입니다. 그죠? 있는 거 다 가봐야. 우리 정확합니다. 정말로. 정부가 투표 감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산자부 공무원이 투표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확인하겠죠. 핵발전소 유치 찬성 측에서 투표 참여 인원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일부 언론은 주민투표관리위와 유치 찬성 측에서 집계한 인원의 차이가 있다며 부정투표 논란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지자체, 여기에 정부까지 투표인원 집계 등 사실상 투표 감시라 할 수 있는 일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에 실효성이 없다고 선언했던 정부와 공기업의 모순된 행동이 오히려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과 조바심을 반증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